안녕하세요. 10월 13일 일요일 2019년입니다. 제가 일부러 날짜를 밝히는 거는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서로 봤을 때 서로 그럴 거 아니야. 저 인간 살아있나? 10년 후에 서로 밑에 손주도 앉혀놓고 예찬사람 그때 못 때렸다. 이 할머니 엄청 좋아했다는 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날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날짜를 오늘은 이제 2019년. 자, 여기 이 영상이 제 USB에 다 들어있습니다. 18가지예요. 18가지에서 만약에 이거를 다 구입하시면은 제가 이제 수시로 지금도 이제 있는데 카트 중징 나갑니다. 카트 중징 나갔는데 기존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입하시면 수시로 이제 우리 이 선생님하고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구입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카톡으로 쏴드리는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쏴드려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오늘은 카트가 저번에 이제 초딩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카트 중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어른도 출발이 받았을 때 처음부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스타트 주죠. 자, 1번 막아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바로 막아도 되는데 기아이면 한번 보내주세요. 안세진이 5번 말로. 자, 여기서 막는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막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또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정면에서 막아주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또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막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손을 바꿔 잡아가지고 여자가 등 뒤를 지나가면 여기서 또 막는 거, 이렇게 잡고 똑같아요. 손만 잡았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막아주고 건너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막아줍니다. 청문회 마찬가지, 양손 잡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아까는 한 손을 했는데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1번 막아주기가 되겠습니다. 2번 2번은 자 돌려놓고 여기서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서 다시 여기서 이제 뒤로 돌리는데 춤발이 받으면 이렇게 틀어주기가 들어갑니다. 다시 춤발이 받으면 또 이렇게 틀어주기가 돼요. 또 이런 식으로 건너가가지고 또 건너가서 틀어주고 건너가서 이런 게 바로 카트를 잘하면은 이렇게 좁은 데서도 줄 수가 있어서 사실 카트의 정의는 여기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깨걸이에서 앞으로 돌려내면 사람이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카트의 정의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급제동을 밟죠. 그래서 급제동을 밟는 게 카트 정의예요. 그래서 여성 앞에서 돌리기는 여기서 카트 치고 정석은 그냥 건너가서 뒤로 돌리는 그게 안 부딪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카트로 해서 되겠습니다. 3번 어깨걸이 역사이드 카트는 자, 여기서 어깨걸이를 하는데 돌려서 여기 사이드에서 카트 치고 자 앞으로는 걸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서 뭐 이제 많이 그만하고 싶으면 이렇게 정면 들어서 아까 같이 정면 카트 이렇게 정면 카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등뒤 손 바꿔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주 봤을 때 여기 정면에서 이런 식으로 카트 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밀어주고 히프 쭉 치고 이런 식으로 친한 파트너는 히프 카트 그래서 여기로도 이렇게 치고 저한테 세게 안 쳐요. 저한테 떨어집니다. 히프 힘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15년 전인가 어떤 마트 앞에서 춤선생 갈 때인데 마트에 소문이 자제했어요. 야, 거기 무도장의 안선생은 오리공룡이래가지고 힘이 좋게 생겼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창동 쫄바지였어요. 지금도 쫄바지인데 별명이 창동 쫄바지예요. 마트 여사님들이 앞에도 물룩, 뒤에도 물룩. 지금은 아니에요. 좀 지금 이 방송 듣고 혹시 여사선생님, 여자분들이 올까봐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다시 그래서 등뒤 손 바꿔서 이렇게 요번에 카트 쳐가지고 나가지고 카트 쳐서 이런 식으로 카트 치죠.
돌려놓고 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돌려서 하트 채. 하트 개념은 이렇게 여성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반대로 보내는 게 하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시 보면 등 뒤 손 바꿔서 4번 4번 그래서 마주 봤을 때 마주 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도 돼요. 앞으로 근데 이렇게 카트 걸죠. 툭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툭툭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래서 라면을 꼬독꼬독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풀어진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마무리는 제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5번 자 목걸이 카트가 되겠습니다. 5번 자 여기서 목걸이로 보내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뒤에 쓰고 목으로 보내고 이렇게 뒤에 쓰고 목으로 보내고 여기 이제 허리로 가는 거예요. 허리로 이렇게 허리로 이런 식으로 허리로 자 마무리 그대로 공중으로 돌려서 축 쳐서 앞으로 돌리면 부딪힐 것 같다 그럼 앞으로 돌려야 돼도 뭐 이렇게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누구는 이 상태에서 여자 뒤에 숨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 뒤에 이렇게 보내놓고 여자 뒤 허리 말아서 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무리는 또 카트 만만한 게 카트죠. 돌리는 건 됐습니다. 자 이제 7번 7번은 기존에 USB 나와 있습니다. DVD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구입하시면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 제가 오늘 샘플을 보여드리는가 이 세트를 사면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뭐 USB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신 분에 한해서 제가 다 리스트 작성할 테니까요. 사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버전을 보내드릴게요. 카톡이나 뭐 이렇게 메일로 해서. 근데 몇 개 사분하면 안 돼. 세트로 사셔야 돼요. 세트로. 원래 단골손님한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 쌀 사러 가면 단골손님 많이 주더라고. 쌀 이렇게 돗박에다가 근데 야박하게 자르잖아. 어쩔 수 없어요. 인지상정. 아, 예, 예. 한 번 나왔습니다. 그죠? 좀 줄 수밖에 없어, 그죠? 예, 그래서.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럼 이제 7번. 목걸이. 자,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목걸이에서 이거를 돌려놓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에서 이렇게 카트.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렇게 정면으로만 주면 또 여성분 맛이 없으니까 돌려놓고 이렇게 반대로 잡아서 여성을 이렇게 돌려놓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돌려 한 바퀴 더 돌려도 되겠죠? 샥 돌려서 카트 치고 카트 쳐서 카트 치고 그죠? 이렇게 이게 다 카트예요. 쭉 밀어주고 그죠? 탁 말아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훅까지 자 여기서 만약에 친한 파트너야 그럼 딱 말았을 때 기회가 되고 가서 서 있어 보세요. 그럼 가서 딱 서 있는 그런데 남성이 들어가요. 남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뚝 쳐가지고 보내놓고 다시 또 말아서 뒤에 내가 가서 서 있어 그러면 가서 서 있으면 남성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등뒤 건너가 카트 자 이렇게 여성도 이렇게 등뒤로 건너가는 거 그래서 사이드에서 건너가서 카트 치고 카트 쳐서 그죠? 돌려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장소가 좁으면 좁으면서 마이는 마무리는 이렇게 해서 항상 좁은 데서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 길게 봐야 빛 좋은 계산구고 현장 가면 못 써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10월 13일 일요일인데 그저 금요일날 창동에 있는 보도장에 갔었는데 사람 야 진짜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서울에 오셨다가 병원에 서울에 아산병원 오셨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학원 구경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창동 보도장에 가서 부킹할 때 좀 잘 좀 해서 또 우리 서울에 계신 여자분을 놀고 제가 웬만하면 이제 얻어먹질 않는데 그분이 5월달에 얼굴도 모르는데 귤을 한 상자 보내신 분이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에 오셨길래 이제 그냥 아유 너무 매너가 좋으셔가지고 전화번호 하나 주시면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메모해놓고 한가할 때 전화번호 뒤져보니까
아, 균업을 해주신 분이야. 아, 그래서 제가 그냥 가가지고 또 식당에서 또 막걸리 두 개, 맥주 하나 깠죠. 제가 원래 술 안 먹는데 제가 좀 그 강아지들이 예의 바른 강아지들은 사람을 가려서 짖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꼬리를 안 흔들려. 그래서 저는 아무나 이렇게 술을 안 마셔요. 강아지처럼 그냥 딱 그냥 의상 보고 좋은 사람한테 가서 꼬리를 너무 사람을 가려 만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애인도 없어. 그냥 애쓰시지 않아도 그냥 묵은 된장이 최고라고 그냥 10년 지기 뭐 보통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또 자랑질한 거죠. 결론은 제주도 하나 물고 자랑질했습니다. 그분이 어제도 오시고 오늘 오시다 안 오시더라고요. 금요일에 오셨다가 일요일날 오늘 내려가신다는데 하여튼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재밌게 노셨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제 파트너 붙여드렸어요. 또 아, 내가 웬만하면 내 차하고 자가용하고 파트너는 빌려주시면 안 되는데 아이씨 또 뒤에서 오셨는데 또 그냥 보내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제 18년 지기가 있는데 또 제 18년을 좀 붙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잘 오셨나 모르겠어요. 안 오시더길래 혹시 오늘도 오실지 모르겠다. 오시면 전화번호 또 규상상자 또 보내달라 그래야지.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아 딴 데서도 특산물 보내주신 얼마 전에도 왕새우 보내주시고 남해에서 우리 이 선생님 드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뺏어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9번 했죠. 9번은 이렇게 사이드에서 여성을 돌려놓고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성 올라갈 때 이때 여성 뒤로 갈 때 툭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트 툭툭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카트를 혹시 보시는 분이 카트를 많이 못하면 그분 아직 사기춤을 들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카트는 손 놓고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팔 잡고 그죠? 그러니까 양손 잡고도 가능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술 중에 이렇게 사이드 카트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양손 잡고도 가능합니다. 양손 잡고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손 놓고도 툭 쳐서 등 뒤로 건너가서 이제 티탱고 칠 때 이렇게 티탱고 칠 때는 사이드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이드 카트가 중요해가지고 중등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역회전 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았을 때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바로 쓰면 안 돼. 한 서너 번 이렇게 맛을 간을 준 다음에 이렇게 서너 번 간을 준 다음에 여기서 역회전 그대 돌려놓고 이렇게 밀어서 몸으로 보내주고 잡아서 툭 해서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카트 걸리면 사람 있죠 앞에. 그래서 하여튼 사람 없게끔 그래서 이런 카트는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죠. 무도장에 금요일에 갔었는데 야 진짜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잘 써야 돼요. 카트 잘못 쓰면은 어제도 우리 저 여주에서 사장이 오셨는데 뭐 하다가 안경을 부러뜨렸다 그래가지고 돈 물어줬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막 잘해야 돼 진짜로. 이게 손으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저는 손기술 잘 하셔야 돼요. 668도 출신은 분인데 668에서 그런 일이 없대요. 뭐 부딪혀가지고 머리 뭐 부러지고 그런 일은 없는데 제 거 배우셨다가 귀가 좀 죄송하더라고. 제 거 썼다가 안경 뭐 머리 그냥 부러뜨려 안경 깨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심히 쓰세요. 자 11번 자 이거는 여기서 허리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카트 칩니다. 자 여기서 돌려놓고 남성이 돌아서 이렇게 카트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카트 다시 뒤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번에는 남성이 도는데 한 바퀴 더 돌아도 돼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카트 이렇게 남성이 도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시면 11번 여기서 여성이 지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돌아서 돌아나가는 거 이렇게 카트. 이거는 이제 남성이 안 도는 기술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USB 있으니까요.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다 그게 그런데 좀 보면 틀려요. 자 여성 앞에서 남자 돌아 카트.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이제 여성 앞에서 남자가 도는 기술인데 어깨걸이에서 이게 도세요. 편안하게 한 손 잡고 이렇게 앞에서 돌아서 이렇게 잡고
여성 나가면서 손 놓고 돌아와서 이렇게. 이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앞에서 남자가 도는 기술은 자꾸 돌아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속 여성 앞에서 남자 돌아서 이렇게 카트 쳐서 이렇게 친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또 잡아서 이렇게 카트 칩니다. 아니면 이제 정식으로 하면은 여성 앞에서 남자 돌아서 손바닥을 잡고 가면서 이렇게 돌려서 카트 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카트가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카트는 이렇게 두 개를 건너가서 겨드랑이 이렇게 살포시 걸어서 돌려서 카트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곽도로 카트.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또 중딩 2를 봐주세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길면 짜리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오늘 나머지 맞아 오늘 할 거니까.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